아, 마지막에 개그했네. 아, 눈물 고였어. 더? 어? 어디 가냐고? 네. 어디 가시나요? 시흥 은계동에 있는 네. 바레짬뽕을 가거든. 어허. 근데 그 바레짬뽕이 시흥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광명 맛집이지. 아, 그래? 광명시에서 짬뽕 좀 먹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데. 아하. 원래 고구려 너 전에 가봤었잖아. 아. 고구려 갔을 때 고구려가 그렇게 크게 맛집이라는 생각은 안 했었잖아. 그치. 원래 고구려가 맛집 시절에 있던 내가 알기로는. 아하. 그때 당시에 있던 주방장님인가?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나와서 광명시 소화동이라는 곳에 바레짬뽕집을 차리신단 말이야. 아하. 근데 그분이 지금 가게나 또 내셨어. 아무래도 빌딩을 하나 사신 것 같아. 오호. 그 빌딩 이름이 바레 빌딩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왠지 확장 이전을 하신 것 같아. 근데 그게 시흥에 있다고 그러고 2월 1일 2020년 2월 1일 날 오픈을 했거든. 오, 그래서, 얼마 안 됐다. 어, 얼마 안 됐지. 그래서 지금 거기를 찾아가 보고 있는 거지. 그럼 하구만. 어, 여기 짬뽕집이니까. 바레 손짬뽕이잖아. 네. 짬뽕이 정말 맛있었어. 언제 가본 거야? 예전에 가봤지. 좀 오래됐지. 어허. 나 거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 예전에 내가 광명 시민이었잖아. 어허. 광명 또 소화동에서 일을 했었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게 근데 또 소화동에 있었어. 자주 갔겠네. 자주는 아니었어. 아, 그래? 자주는 아니었어. 왜냐면 집이 소화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끔 가긴 갔었어.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고. 맛이 어떻게 그대로 맛있을까? 그렇지. 재밌는 거는 발에 손짬뽕이잖아. 어. 짬뽕이 정말 맛있어. 음흠. 근데 짜장은 평범해. 아, 그래? 어. 그럼 나 짜장 말고 딴 거 먹을까? 볶음밥 맛있어. 볶음밥 먹어야겠다, 그럼. 굿. 굿. 오픈. 1인석 있어. 그렇네. 새 거라 그런지 깔끔하다. 어휴. 테이블 새 거인 게 너무 좋은데? 반짝반짝해.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자, 삼선 짬뽕. 어우, 시뻘겋다야. 아주 시뻘게. 역시. 기대했던 그런 향이. 이게 딱 보면은 삼선짬뽕인데 고기 육수로 낸 육수 향이 나고 해물이 엄청 들어가 있지. 오, 면 봐. 수타를 뽑으셨는데 되게 좋아 보여. 오, 맛있게 생겼다. 근데 면이 이렇게 하얗었나? 역시 국물을 먼저 먹어봐야 되겠지? 국물을 먼저 먹어봐야지. 맛있다. 예. 맛있다. 되게 탁해. 탁한데 맛있어. 역시 여기 맛있어. 어, 뭔가 되게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최근에 사실 살짝 짜장에. 짜장이 질려가고 있어서 가끔 볶음밥을 이렇게 먹어요. 오! 불향. 벌써 먹어도 되겠지? 뭐? 괜찮네. 맛있어. 그리고 같이 주신 짬뽕 국물. 내가 한 입 먹어. 오, 칼칼해. 오. 그리고 삼선짬뽕 국물도 같이 마셔보겠습니다. 어, 좀 다른데? 잠깐만. 자.
뭔가 왜 다르지? 자, 짬뽕을 먹어볼까요? 면 식감이 너무 궁금했어. 아무래도 이런 가게는 로퍼랑 비교하긴 그렇잖아. 특색 있는 맛이 아니니까 대중적으로 좋아할 맛인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맛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짬뽕도 하우치랑 비교가 될 것 같거든. 우리 삼선 짬뽕을 하면 이거보다 더 맵겠지? 근데 일반 삼선 짬뽕을 했는데도 불맛이 가득 차 있고 면이 꼭 생생우동 있잖아. 농심 생우동인가 생생우동인가 그거 버전업한 것 같아. 면 식감이 너무 좋아. 어우 불쑤 안에 불이 장난 아니야. 자 볶음밥도 먹어볼까? 불향이 밥도 고슬고슬하니 맛있네. 개인 취향이긴 한데 양파를 많이 안 볶아내셔가지고 먹을 때 생양파 향이 싹 올라오는데 나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 파향을 난 그게 너무 좋아. 아니 이게 뭐야? 김명중. 볶음밥부터? 볶음밥은 향은 너무 좋았거든? 어. 향이 되게 불향이 확 올라와서 되게 좋았는데 일단 나는 하우츠보다는 좀 별로였던 게 그 재료가 좀 일단 손질이 좀 커. 근데 크기가 크고 나는 사실 크기 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건 하우츠 짜장이 좀 특이한 거긴 하잖아. 아니 짜장 말고 볶음밥에도. 아 볶음밥? 어 양파도 겁나 컸잖아. 그리고 양파가 좀 약간 덜 볶으셨더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겠지? 뭔가 그 레시피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잖아. 아 그러니까 생양파 맛이 너무 나가지고 난 파야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았거든. 난 그게 너무 좋았는데 당신한테는 그게 불호였던 거잖아. 이래 사람 입맛이 달라요. 그렇지. 저런 걸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좀 내 기준에 불향 나는 거에 비해서 맛이 맛에는 불맛은 딱히 안 났던 것 같아. 그렇구나. 나는 딱 좋았거든. 근데 오히려 생각을 한다면은 짜장이 평범해서. 맛있는 볶음밥에다가 평범한 짜장을 얹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더 맛있게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게 조금 이렇게 된 느낌? 개인적인 입맛에는 그래서 그랬는데 오히려 밥 볶으신 것만이랑 향을 생각해보면은 나는 여기가 더 나았어. 굳이 그렇구나. 하우치랑 비교를 하자면은 내가 근데 지금 볶음밥을 두 군데밖에 안 먹어서 계속 짜장만 먹다가 그러면 짬뽕을 얘기해볼까? 짬뽕은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 아 근데 짬뽕 괜찮더라. 짬뽕 되게 괜찮았어. 일단은 첫 번째로 말해야지 되는 게 국물이 되게 진했잖아. 엄청 국물이 되게 진했는데 처음 먹을 때 당신이 그랬잖아 맵다고. 그런데 먹다 보잖아? 이미 이게 향이 맵긴 한데 그 매운 향에 비해서 실제로 맵지는 않아. 땀 흘리시던데? 그렇게 매우면은 입에 그 정도 향이 나면은 입에 매운 그게 남아가지고 못 먹어야지 되는데 물론 마지막에 내가 사리가 들려서 개그를 하긴 했지만 그 정도면 참 괜찮은 것 같고 그 이것도 그런 건데 볶음밥이랑 마찬가지로 난 개인적으로 안에 속재료들이 살아있는 맛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 너무 좋았어. 자꾸 막 씹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치. 재료가 먹어도 먹어도 끝없이 나오더라. 어 계속 그런 나오더라고. 그런 게 진짜 많아. 양도 어마어마하고 그러게.
면도 얘기해야 되는데 면은 당연히 좋고 면이 너무 부드럽고 식감 딱 좋아. 사실 우리가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 꼬들꼬들한 것보단 저렇게 잘 나오는 게 더 낫지. 그치, 너무 꼬들꼬들하면 또 뭐 우리가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할 뿐. 어, 나중에 먹기 힘들어. 괜찮게 먹었어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여기로 이사 오신 사장님. 아 근데 계속 같은 사장님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아까 자꾸 내 말을 이제 오해하신 게 그 전에 맛이 변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지금 소화동에 있는 데랑 여기랑 맛이 다른다는 거였는데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네. 그러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맛있게 먹었지. 이 동네에 사신다면은 와서 드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저기 가 있는 손님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 어, 전에 우리 같은 분들이 많아. 있던 데에서도 이미 저기 와 서빙하시는 분도 이미 아셔가지고 막 전에 먹던 거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소화동 광명시에서 드시던 분들이 이미 여기까지 알고 찾아오시는 거지.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지? 그러게. 마트에 장 보러 가야지. 마트 가자, 마트.